나가 얘들아 우리 나가는 집이니까 너네들이 먹어봐야지. 여러분 집에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누가 말했어. 안녕하세요 나다리TV의 누구야 다린 그리고 나린이. 오늘은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외식을 하러 가. 우리 제주에서 외식한 적이 있나? 왜 이래요 자꾸. 나린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쓴 거를 벗어놨는데 누가 자기 건지 지금 모르겠대. 하나는 나린이 거 하나는 나린이 건데 냄새를 맡아봐. 아니 아무거나 끼는 것보단 낫잖아요. 1분밖에 안, 1분도 안 썼어. 1분밖에 안 썼는데 새 거를 꺼내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이라 괜찮아. 저기요 저기 쟤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 나 이거 쓸래. 아 고른 거야? 아 그럼 내 거야. 엄마는 좀 길게 써가지고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야. 이거 대형이라고. 다리가 냄새를 맡아봐. 싫어. 예, 엄마가 알아서 골라줄게. 맞다, 엄마가 맡아보겠어. 아! 다리 냄새 진짜 진짜야. 이거 다리 니 거 맞아. 아 모르겠어. 내 거 내놔 빨리. 진짜. 갑시다 이제. 투더 영 투더 우. 똥 투더 끝투 라미. 출발. 어? 어디? 엄마 있잖아. 내가 이거를 관찰한 거 보면 뭐야? 나 가슴과 몸에 줄무늬가. 아 거미야. 불어 불어 불어. 앉아놨어. 떨어졌어. 다리 무릎에 앉아서 가든가. 아 다리는 무릎에 앉아. 아빠 안돼 위험해 위험해. 결국에는 가운데 앉았어 가운데. 저기요 편한 자리에 앉아요. 아니 밖으로 나갔다고 엄마가 봤어요. 왜 이래. 가요 가. 우와 바다. 얘들아 바다. 바다 바다. 왜 안 보여 여기 카메라에 하나도 안 보여. 저기 바다. 알았어 해안도로 가줄게. 야 아빠가 해안도로로 가준대. 바다 많이 보이는 대로. 니네 왜 이렇게 친해 보이냐? 범이 한 마리 때문에 나랑 엄청 친해졌네. 나왔어 바다 나왔어. 자 만족하십니까? 네 이제 해안도로로 쭉 달려주세요. 이 제주에서는 해안도로 드라이브 이 로망이 있거든요. 와 바다 와 너무 예쁘다. 여기 햇빛도 노을도 노을인가 햇빛인가 너무 좋아. 오빠 짱. 예? 오빠 짱.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식당 도착했어요 드디어. 오늘 저녁 메뉴 갈치조림인데 지금 서러있어. 전복이 얘도 서러있어. 즉석에서 이렇게 조리 먹는 거야. 내가 놀랬어. 갈치 엄청 길어. 갈치도 엄청 길어. 찐 라이브지. 찐 라이브. 이게 엄청 길어. 그 제주도에서나 이런 거 뭐지 어디서 봐. 오 저 움직여 자꾸. 오 얘 맞다 숨쉬는 거? 쟤 놀랬어. 쟤 놀랬어. 다리 표정 봐. 와 지금 갈치도 다 잘라지고 아. 지금 전복도 살아남지 못했어. 빈국물 한 벌써 익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먹는 걸 좀. 아. 맛있어? 맛있어. 쫄이면 맛있을 것 같아. 자 우리 토니님의 전복 먹방. 아니 아직 뜨거워요 이거. 뜨거 네? 지금 안돼. 뜨거울 때 먹어야 재밌지. 안돼 너 먹어 그럼. 갈치를 먼저 먹어볼게요. 어 살 오동통통통통. 다행히 먹어봐. 갈치 조림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아니 갈치 나 그때 먹어봤어. 우리 나가는 집이니까 너네들이 먹어봐야지. 진짜? 진짜로 맛있어? 맛있다니까. 맛있어요 제주 갈치. 소스윗 토니님이 까준 새우예요. 닭가슴 열심히 손 봐봐. 응. 아 이거 까는 걸 멋지. 누가 먹을래? 아빠 손맛이 들어가. 아니 안 먹어? 오빠 다 거부한대 애들이? 어? 애들 다 거부해. 나밖에 없나 봐. 너 먹으면 돼. 내가 먹을게. 오빠 오빠의 손맛이 들어가서 짭조름하고 맛있네. 내가 MSG 쳐준 거야. 우리 밥 먹고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여기 올라가 보라며 꼭 올라가 보라고 너무 예쁘다고 했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진짜 예뻐. 장난 아니에요 여기. 엄마 어 저거 가짜인 줄 알았어? 몰라 저 무지개 되게 하늘이. 그러니까 물건 뿌려놓은 거 같지? 장난 아니야. 해 다진 줄 알았는데. 와 여기 그리고 되게 루프탑이 엄청 예뻐요 지금. 와우 저도 예뻐요. 저도 예뻐요. 여러분 집에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누나 말. 잠깐만, 아빠가 또 표현을 한 게 있어. 뭐, 아, 깜짝이야, 너 왜 그래? 우리 있잖아, 누가 한번 밟고 간 사막의 시체를 좀 해줘. 목이랑 팔이랑 발이 잘렸어. 뭐지? 사막의 사막의 시체. 이거 밟았어. 이게 뭔데? 뭔지 모르겠지. 오마이갓. 사막의 머리 맞아? 진짜 내가 잘려 나갔다 그랬잖아 머리.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런 곤충들을 잘 알아가지고. 누나가 밟은? 너무 겁나. 그리고 저기에 시체가 몸이 있는데. 근데 왜 저기 있어? 몰라. 누가 한 명이 밟고 갔어. 내가 내가 아니야, 알았는데. 이미 말랐잖아 봐봐. 말라 죽은 상태야? 지금 누가 밟고 간 게 아니고 이미 여기 있었던 거. 아닌데 나 저거 본 적이 없는데 여기 하루 저게 봤는데? 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곤충이란 게 발은 잘려나갔지만 사마귀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어. 여기서 한쪽 손이 이렇게 잘려 있고 한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빠가 엄마 보고 좀 치워달래. 왜 나보고 치우래? 아빠가 엄마 보고 치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아까 밥 먹고 갈 때만 해도 없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머리가 잘려나가가지고 이것 좀 조심하라 그랬는데 누나가 밟아버렸네. 아까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아, 왜 그래? 왜 그래? 난 못 치우겠어. 엄마 치워. 어디가 어디가. 아빠! 아빠! 누나! 머리를 밟았어 사마귀의 머리를. 야 다리가 여기 있네. 아니 다리가 이거 누가 그러면 밟고 왔네. 밟고 왔네. 엄마. 밖에서 누가 밟고 이렇게 왔네. 이거 없었다고 집에. 아까 전에도 없었는데. 누가 밟고 들어와? 누가 밟고 들어와? 엄마 근데 신발 안에 갔다 그래도 느낌이 있었을 텐데. 어 느낌이 있었고 만약에 나라 그러면은 신발을 밟아. 그럼 이미 죽은 상태죠. 근데 사마귀가 어떻게 여기 와? 완전 미스터리인데 이거? 엄마 나의 머리랑 다리랑 난 나 이쪽으로 간 적이 없어. 누나도 없고 탈라! 탈라! 야 안 치웠어! 야 안 치웠어! 엄마 근데 있잖아 나머지 잘려나간 한 손은 어디? 아 난 모르겠고 저기 수건에 있잖아. 이건 다리고. 아니 난 모르겠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난 진짜 모르겠어. 나 못해. 나 그런 거 못해. 정말 못해. 왜 나? 장가했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사마귀 다리. 하지 마. 사마귀 다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사마귀 다리. 빨리 가. 빨리 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